착한 나날은 계속되는 걸로. 자, 윤바라기, 메아리의 사랑법. 아, 예. 자, 윤에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메아리. 자, 윤을 보기 위해서라면 저렇게 달려가다 공을 맞아요. 그래도 좋지요. 임태산 씨를 고소하러 왔습니다. 임태산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인 홍세라 씨를 동생인 본인에게 좋아하라고 수차례 강요한 바 홍세라 씨를 고소합니다. 닮은 꼴 동물은 여우, 구미호. 서희주 씨를 고소합니다. 소자 꾸미자. 참고로 내 수입료는 시간당 50이야. 제가 경솔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그 앞에서는 일보 후퇴. 아, 귀여워요. 하지만 스킨십 앞에서는 일보 전진. 자, 오늘은 메아리 개탄 날. 윤이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나이가 어려, 과거가 없어. 도준 오빠보다 잘생기기로 했어. 무슨 자신감이야 대체.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완전 어이없음. 어머나, 자, 여자의 마음은 갈된 건가요? 어때요? 완전 상처받았죠? 메아리가 자꾸 생각나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어르신. 어르신. 야, 정말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어린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럼요. 있지, 여러분들이. 자, 메아리의 경계 대상 1호 강 변호사와 함께 있는 윤. 주세요. 자, 메아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자, 술이 점점 정말 술술 들어가죠. 상남할지 그냥. 이상한 아저씨네. 왜 테이블에 말을 걸지? 어머. 강병봉으로 왔니? 강병봉? 윤희 오빠 좋아해요? 야 임마 난 좋아해요. 자, 이렇게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죠. 갈비야 정신 차려봐. 자, 자신도 모르게 메아리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는 이유는 어쩔 줄 모릅니다. 야, 정말 저렇게 분위기 있는데 저기요 뭐 안 하실 거면 그냥 집에 데려다 주세요. 술도 다 깼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래요 지금 제가. 네? 자.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메아리의 오빠 태산. 내 인생이 오빠 거야? 아, 왜 오빠 한테는 다 아는데? 윤희한테 전 재산은 내줘도 넌 못 내줘. 사별한 윤의 아내를 찾아온 메아리. 좋아하는 거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윤희 오빠도 저 좀 좋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친구와 여동생 사이에서 걱정도 태산인 우리의 태산. 아... 결국! 진짜 잘못했어 오빠. 그러게 내가 너한테 몇 번 경고했어. 제발! 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 좀 잡으라고! 잡으란 말이야! 너 빨리 안 가? 이 세상에서 태산이보다 더 너 생각하는 남자 없어. 태산이가 가야 된다면 넌 가는 거야. 자, 우리는 다 아는 지금 윤의 마음도 모른 채 이렇게 두 사람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결국 오빠의 뜻대로 떠나기로 한 메아리. 그러나 드디어 윤이 용기를 냈습니다. 좀 진작 좀 내지. 이럴 테니까요. 어제 못 봤는데. 사랑한다. 여기서 보네요. 너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아무데도 못 가. 그 어디로도 안 보낼 거든 내가. 오빠. 자, 이렇게 힘든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 태산의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오늘부로 난 둘 다 잃었다. 임나리. 이 집에서 나가. 사랑을 얻었지만 오빠와 친구를 잃은 두 사람. 자,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페인트 칠만 하는데 뮤직비디오를 찍는 이 커플. 야, 이제 정말 대놓고 애정행각에 정신이 없습니다. 어머나! 자, 이번엔 차 안에 데이트예요. 자, 뭔가